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소리가 있고 사람들은 다양한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리에 반응하고 어떤 소리에 주목하고 어떤 소리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서와 사사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로 나의 100%로 반응해야 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던 고별설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승리의 제1원칙이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순종하는 말씀과 순종의 도식이 여호수아서에서 제대로 작동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죠.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음악으로 표현한다면 샬롬 교향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불협화음이 없이 화음이 잘 맞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에서 모세와 같은 말을 하죠. 이스라엘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 모세와 여호수아, 위대한 두 명의 에베드 야웨, 여호와의 종들이 마지막 애끓는 심정으로 한 고별 설교의 핵심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주목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었어요. 일시적인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일시적인 안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샬롬이 아니라 지속적인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오면서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좋았던 화음이 깨지고 불협화음이 생기게 됩니다. 승리와 형통의 제1원칙인 말씀과 순종의 도식이 깨지게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십니다. 그 결과 그 땅에서 점점 안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이 점점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 타락과 아픔과 상실의 과정을 사사기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앞에 엔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반대말이 됩니다. 엔샬롬은 샬롬이 없는 상황, 샬롬이 깨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음악으로 표현한다면 여호수아서와 반대가 되겠죠. 사사기는
엔샬롬 교향곡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샬롬이 깨지고 샬롬이 없는 엔샬롬 교향곡이 아니라 샬롬 교향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제는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각계 전투로 정복 전쟁을 이어가야 됩니다. 남은 가난 자손들을 진멸하고 몰아내야 돼요. 그런데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정복도 완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북쪽 지파에서 가장 유력한 요셉 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복 과정에서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어찌된 영문인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들을 노역군과 종으로 부립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을 하나님과의 언약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 사이에 끼어 살면서 그들과 부대끼면서 차츰 그들에게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단지파에서 극에 달하게 되죠. 단지파는 정복은커녕 아모리 족속들에게 쫓겨나서 산악지대로 밀려나게 됩니다. 진멸은커녕 오히려 역정복을 당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인가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열두 돌을 쌓아서 요단강 도하를 기념했던 장소이자 가나안 정복의 베이스 캠프, 기지 역할을 했던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행하며 언약을 갱신했던 장소였고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했던 거룩한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보김으로 오지 않고 언약의 장소인 길갈에서 보김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향해 전할 메시지의 내용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호와의 사자는 왜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이유가 아니었어요. 왜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군사력이나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8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이다. 여러분,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는 자들도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말씀이 마음 중심에서 점점 구석으로 밀려나고 잊혀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잊혀지고 언약이 잊혀지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기력한 우상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결과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3절 말씀입니다. 첫째, 가나안 사람들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둘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옆구리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셋째, 가나안 사람들의 신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노역군으로 부려먹으니까 참 편했겠죠. 가나안의 종교와 신을 접했을 때 그 우상들이 많은 자유와 풍요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은 새나 짐승을 잡는 데 쓰는 올가미처럼 이스라엘을 올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떠올라야 돼요. 여호수아서 23장에서 똑같은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소리 높여서 울었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우는 자들이라는 이름의 뜻에 복임이 된 것입니다. 뒤에 사사기 21장에서도 이스라엘이 베델에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사사기는 통곡으로 둘러싸인 책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삶이 통곡으로 시작해서 통곡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사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있고 사사기 21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통곡으로 둘러싸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둘러싸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우는 행위를 회개의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눈물은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형식적인 제사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행동이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통곡이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과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통곡하고 울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단순히 감정 변화만 일어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진정한 회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목소리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의 목소리, 대적의 목소리, 악한 영들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내 삶의 안식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샬롬이 깨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매일 아침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빈 포대 같은 인생이 됩니다.
빈 포대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날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두지 않으면 빈 포대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날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말씀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순종의 도식이 제대로 작동하는 삶, 엔샬롬 교향곡이 아니라 샬롬 교향곡이 되는 삶, 통곡으로 둘러싸인 삶이 아니라 기쁨과 희락으로 둘러싸인 삶, 하나님과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가는 형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목소리, 내 인생 전체로 반응해야 할 목소리, 주님 우리 삶이 세상의 목소리, 대적의 목소리, 악인들과 악한 영들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속적인 안식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동소훈을 통해 준비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부흥되고 동안클럽을 통해 시니어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역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급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윤진철 장로님의 아들 윤태섭 군이 오토바이 사고로 뇌를 다쳐서 지금 아주 위독한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윤태섭 군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로 반응하고 나의 100%로 반응해야 될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